경남 따로, 부산 따로 전략으로는 더 이상 수도권의 쏠림 현상에 대응할 수가 없다. 김경수 도지사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말을 하면서 동남권 메가시티 기반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오랜 세월 논의가 되어온 동남권 경제 공동체,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윤주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량 기업도 좋은 인재도 수도권으로 몰리며 지방 소멸 위기마저 나오는 시점에서 김경수 도지사가 꺼내든 카드는 동남권 메가시티입니다. 경남과 부산, 울산이 협력해 수도권에 맞서는 초광역 도시 기반을 구축하자는 겁니다. 항만과 공항 등 교통 인프라를 활용해 동북아 물류 플랫폼을 구축하고 동남권 주력 산업과 연계한 수소 경제권을 키우는 등 공동 산업 육성 체계를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동남권을 아우르는 문화 관광 벨트를 조성하고 광역 대중교통망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동남권에도 부산과 울산, 동부 경남을 연결할 수 있는 GTX를 만들 수 있다면 그것도 함께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논의도 있었고. 동남권 공동 발전 논의는 처음은 아닙니다. 김태호, 김두관 전 지사 시절부터 동남권 클러스터, 광역경제발전위원회 등의 이름으로 경부울 경제공동체 논의는 있어왔지만 신공항이나 신항배후터 등 이해관계가 첨예한 현안에 얽혀 내실은 없었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습니다. 올해 이제 초광역협력사업에 대한 기획 예산이 국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그와 관련된 논의가 시작될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최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과 부산, 울산시당이 발표한 메가시티 비전위원회 출범이 새로운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김 지사의 새해 구상이 멋진 수사로만 그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가 중요해 보입니다. 보다 촘촘하고 현실적인 대안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주화입니다. 수도권 집중화로 부동산을 비롯해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영남의 광역단체장들이 영남권을 수도권에 대응하는 그랜드 메가시티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소식 이상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남과 부산, 울산, 대구, 경북의 단체장들이 경남도청에 모였습니다. 지난달 27일 영남 미래 포럼에서 영남권 미래 발전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한 뒤 첫 모임입니다. 이들은 수도권 집중화는 지역과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큰 걸림돌이라며 영남권을 수도권에 대응하는 그랜드 메가시티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영남권 행정협의체를 구성해 권역별 발전 전략 사업을 추진하고 재난과 방역, 문화, 관광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창원에서 부산, 울산, 경주, 대구, 창녕, 창원으로 이어지는 297km의 광역 철도망 구축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권역별로 광역 단위의 광역 대중교통망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지역은 권역 단위의 발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광역 철도망을 시작으로 정부의 한국판 뉴딜 사업 때 권역별 발전 전략을 먼저 고려해서 추진하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조속히 추진될 수 있게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의 1급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의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나라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또 낙동강을 함께 접하고 있는 만큼 낙동강 통합 물관리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낙동강 본류 오염 방지와 취수 지역 피해 최소화, 지원 방안을 적극 추진하자며 낙동강 유역 상생 발전 협약도 맺었습니다. 상호 이해와 배려 그리고 과학적 검증, 합당한 보상의 원칙에 의해서 지자체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편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는 기획조정실장과 연구원장들로 실무기획단을 꾸려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정부 여당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초광역 단위로 뭉치는 메가시티를 주요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경상남도가 부산, 울산과 추진하는 동남권 메가시티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지 주목됩니다. 신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국회에서 마련한 토론회의 주요 내용은 초광역협력, 메가시티입니다. 수도권 과밀화와 비수도권 소멸을 막기 위해 거점 도시와 주변을 뭉치고 연결하는 메가시티가 대안으로 제시된 겁니다. 특히 김경수 도지사가 자치단체장 중 유일하게 참석해 부산, 울산, 경남을 하나로 하는 동남권 메가시티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공간을 먼저 혁신하자는 겁니다. 수도권처럼 거점 대도시를 중심으로 뭉치고 컴팩트화하는 그런 큰 압축 전략이기도 합니다. 경상남도가 추진 중인 동남권 메가시티 밑그림도 나왔습니다. 동남권 발전계획 2차 용역 보고서 안에는 1시간 내 생활이 가능한 대중교통망 확충을 핵심으로 평생학습 통합 플랫폼과 먹거리 연계망, 광역 재난관리 시스템 구축 등 동남권을 생활, 경제, 문화 공동체로 만들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초광역 단위의 예산 확보와 지방 분권 추진 등 보완해야 할 사항도 적지 않습니다. 관광이나 해양 산업들을 기초 단위에서 맡을 수 있는 것들도 좀 이제 개발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초광역과 기초광역이 같이 움직이면서 더 상생할 수 있겠다. 경상남도는 조만간 도 자체 지원단과 부울경 합동 추진단을 발족해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경상남도와 부산, 울산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울경 메가시티. 김경수 지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늘 도의회를 직접 찾아서 도의원들한테 메가시티 추진 배경과 전략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를 처음으로 마련했습니다. 김 지사는 도민 공감대가 우선이라면서 도의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는데 도의원들은 부산 위주로 흡수되는 건 아닌지, 서부 경남이 소외되는 건 아닌지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부정석 기자가 그 현장 다녀왔습니다. 내가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김경수 지사는 부울경 메가시티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의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7월 부울경 광역특별연합 합동추진단 발족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정부 차원의 범부처 TF팀은 지난 4월 출범했는데 도민 공감대를 위해 도의회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제 꼭 도와주셔야 되는 게 민간 협의회가 지금 이제 구성이 되고 있는데 민간 협의회를 통해서 우리 도민들의 공감대와 도민들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부 도의원들은 부산 흡수론을 제시했고 김 지사는 상생 모델을 강조했습니다. 메가시티를 형성하는데 거기에 중심에 혹시 이제 부산이나 울산에 우리가 들어가는 소위 흡수로 해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흡수 우려는 저는 뭐 그건 기우다. 수도권과 서울을 봐라. 오히려 경기도와 인천이 서울을 통해서 훨씬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또 서부 경남 등 소외되는 시군이 있는 게 아니냐는 주장에 김 지사는 서부 경남 거점론을 제시했습니다. 시군의 협력이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군 단체장과의 논의된 바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서부 경남 쪽에서 그런 우려들을 말씀하시는 지정 군수님은 계셨지만 메가시티 자체를 반대하시는 분은 아직까지 없었고요. 반드시 시군하고는 이런 동의나 공감대를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김경수 도지사는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을 위해 도민 공감대 형성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경남과 부산, 울산이 추진하는 부울경 메가시티와 관련해서 이 부울경이 특별자치단체의 청사 위치 또 의원 정수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최근에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문서로 공식 확인을 한 건데 이르면 다음 달 특별지자체의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각 지자체와 당적에 따라서 의견이 다른 부분도 있어 무난하게 진행이 될지 의문입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경남 부산 울산의회 특별상임위원장이 특별지자체 출범과 관련해 합의한 내용입니다. 청사 소재지는 부산 울산 경남의 지리적 가운데로서 중심이 되는 지역으로 의원 정수는 각 지역 9명씩 모두 27명으로 한다고 정했습니다. 이 경우 경남은 청사 유치를, 울산은 의원 정수에서 실리를 챙길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약 한 달 전 도출된 합의안을 문서로 확인한 것으로 갈등을 일단락하고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두 가지의 관심사가 정리가 일정하게 됐기 때문에 이후의 문제는 좀 순탄하게 가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불경 특별지자체의 출범 시기는 빠르면 다음 달. 3개 시도 검토와 20일간의 행정 예고, 그리고 3개 시도 의회에서 의결 등을 거쳐야 출범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변수가 적지 않습니다. 울산시의회가 청사 위치와 관련해선 선정위원회를 통해 정해야 한다며 온도차가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청사 유치를 위한 경남 내부의 경쟁 등을 우려하며 경남도의회 내부에서도 신중한 추진을 요구하는 등 이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원 수 같은 것도 뭐 너무 쉽게 이렇게 이제 동수로 결정을 하고 정치적인 책임을 질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굳이 상반기 안에 마무리를 하겠다. 좀 걱정스러운 거죠. 중앙정부로부터의 예산 확보와 사무 이양 등 중요한 과제는 본격 논의하지 못한 채 부울경 특별지자체가 출범을 위한 첫 단추 꿰기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박원수 도정이 출범을 나흘 앞둔 가운데 도정 인수팀이 도정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한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뒀는데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김태석 기자입니다. 박완수 도정의 4대 목표 중 가장 초점을 둔 건 튼튼한 경제, 넘치는 일자리입니다. 이를 위해 1단계로 국내외 투자 유치를 전담하는 기관 설립을 추진할 TF와 자문기구를 올해 하반기에 설치하고 2단계로 투자 유치 전담 기관을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기회발전 특구를 유치해 기업의 맞춤형 세금 감면과 규제 특례를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후보 시절 공약한 경남투자청 설립에서 다소 후퇴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당선인께서도 표현이 조금 잘못됐다고 그 뒤로는 그 투자청의 표현을 거의 안 쓰신 걸로 알고 있고요. 투자진흥원보다는 차라리 투자공사로 가는 것이 맞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7대 중점 과제로 항공우주청 조기 설립, 창업 허브 조성, U자형 교통망 구축, 공공의료 확충, 기후변화 대응을 제시했습니다. 김해 씨가 오래전부터 공공의료시설을 추진했지만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약 그렇게 하셨고 이번에는 우리가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내년 1월 1일 본격 가동해야 할 부울경 특별연합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는 것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서부경남 균형발전 방안을 담은 용역 결과를 3개월 내에 내겠다고만 답했습니다. 이미 용역이 다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경남도가 따로 용역을 하겠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울경 메가시티와 관련된 추진 의지와 관련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또 출자 출영 기관의 조직 운영이 비효율적이라면서 자체 혁신 방안을 제출 토록해 임기를 남겨둔 기관의 장들도 사퇴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부울경 메가시티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내년 1월 1일에 출범할 예정이던 부울경 특별연합에 대해서 경상남도가 비용만 많이 들고 실익이 없다는 용역 결과를 발표한 건데요. 대신 부산, 울산, 경남을 하나의 지자체로 묶는 행정통합을 대안으로 제안하면서 부산과 울산도 동의한다면 당장이라도 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상남도가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지난 7월과 8월 두 달 동안 정책 과제로 추진한 부울경 특별연합 실효성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방자치법에 특별연합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만 있을 뿐 광역 업무 처리에 대한 독자적인 권한이 없고 재정 지원에 관한 근거도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특별연합과 관련한 국가 차원의 발전 전략이 없고 발전 계획에 나열된 사업 대부분이 국비 보조 사업이어서 특별연합이란 옥상옥으로 추진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으로의 자본과 인재 유출, 경남 산업의 경쟁력 저하, 서부 경남의 소외 등을 특별연합의 역기능으로 꼽았습니다. 국가 차원의 초광역 협력 사업의 미비로 특별연합의 주요 목적인 수도권에 대한 대응 체계 구축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대안으로 부산과 울산, 경남을 하나의 자치단체로 묶는 행정통합을 제시했습니다. 권한도 예산도 없는 특별연합보다 행정통합을 통해 동남권 최대의 자치단체로 가는 것이 실익이 크다고 본 겁니다. 박원수 도지사는 부산과 울산이 동의한다면 당장이라도 행정통합을 추진할 수 있고 서두른다면 오는 2026년 민선 9기 선거에서 통합자치단체장을 뽑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울산이 반대한다면 부산과 먼저 통합을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방분권은 해야 되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안 되는 그런 이항은 오히려 자치단체 입장에서 재앙이 될 수 있다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면서 경남도지사와 울산시장이 동의한다면 부산시도 즉각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